특징적인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균 팀장님. 네, 일단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을 보게 되면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나스닥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IT 섹터가 좀 약세, IT 섹터가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뭐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그 상승 업종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해운주라든지 철강, 음식료, 의료, 건설, 기계업종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IT, 화학, 제약 같은 경우 이제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IT가 시가총액이 좀 그 시가총액이 좀 크다 보니까 뭐 지수에 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IT가 조정을 받고 대부분의 업종이 뭐 상승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개별 종목 장세, 오늘은 개별 종목 장세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철강 조선주가 오늘 어제 서울도 상승 흐름을 보이는 상황인데 철강은 잘 아시다시피 또 3월 달에 그 제품 가격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 제품 가격을 4번이나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또 원자재 가격 그 상승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제품가 인상이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적 개선이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선주는 지금 러시아 사태의 어떤 가장 그 수혜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LNG선에 대한 수주 확대 이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건설주도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건설주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어저께 그 서울시에서 2040 서울 그 서울도시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칩고 제한은 없었는데 어찌 보면 이런 그 규제가 좀 해제가 되게 되면은 뭐 재개발이란지 그리고 재건축이란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이제 건설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은 그 오늘 이제 사전투표가 예정이 되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건설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또 새로 기대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건설주가 그동안 좀 조정이 컸었지만은 이제 조금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안 발표와 그리고 이제 여권 후보가 될지 야권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확정이 되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의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인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서 건설주가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 거기 좀 주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대우건설, 뭐 GS건설 같은 뭐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아마 조정 시 한번 매수 관점에서 새롭게 건설주도 관심주에 편입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월 가격 인상을 예정돼 있는 철강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수혜가 예상되는 조선주 그리고 어제 발표가 됐죠.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발표에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주 쪽으로 특징적인 모습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환율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4.7원이 오르면서 1209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1210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 특징적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민 팀장님. 예,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이 좀 아침에 좀 체크서보다 좀 빠르게 좀 올라오면서 지금 네. 여전히 지금 메인들의 좀 매세가 좀 거세지고 있다는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시장이 오를 때 좀 같이 올랐던 종목 이제 좀 시장이 좀 꺾였기 전에 좀 강했던 섹터들이죠. 2차 전지 섹터라든지 NFT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들이 좀 움직이면서 사실은 이제 코스닥에 좀 900선에 좀 안착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좀 이런 좀 섹터들이 좀 약간 순환매 형식으로 도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주 쪽에서는 좀 2차 전지라든지 좀 NFT 좀 이렇게 기존에 좀 강했던 섹터들이 좀 약간 지수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어떤 훈풍이 좀 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는 이제 화장품이 먼저 좀 어떻게 보면 좀 먼저 치고 나갔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좀 어떻게 보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 약간의 좀 줄서기가 좀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항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여행 카지노 관련된 이제 섹터들이 좀 약간 대기를 하면서 리오프닝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순환매 형식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일화 이제 이런 뉴스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축을 가지고 공략 대결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가 조금씩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원전과 관련된 쪽 사실은 이제 원전 관련된 쪽은 뭐 실적보다는 좀 정책 관련된 뉴스에서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반응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건설 쪽도 좀 움직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보가 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거나 미는 좀 섹터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선 전까지는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대선에 관련된 뭐 건설이라든지 게임 관련된 쪽 그다음에 산업 쪽에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좀 어제 좀 그제 이렇게 해서 좀 현대차 기아의 좀 인베스터 데이가 좀 있었는데 또 자동차 관련된 움직임들이 조금은 좀 포착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들이 가장 좀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좀 어떤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특히 현대차 기아가 좀 신저점을 좀 깨는 좀 이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만 IR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고요. 결국은 이제 좀 전동차 어떤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뭐 이제 모빌리티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자동차 섹터 상당히 좀 부진한 섹터이긴 합니다만 반도체와 지금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좀 이루는 두 축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 섹터의 좀 반등이 좀 상당히 좀 기다려지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자동차 관련 섹터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좀 많이 안 좋다가 어제 약간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약간 좀 턴어라운드하는 좀 시대가 좀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900선 초반을 좀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도 좀 밑에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전 관련주와 건설 관련주 특징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었던 자동차 관련주도 900선 초반만 지지가 된다면 저점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슈는 알아봤고요.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그 오늘 저는 LG 이노텍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네. 상당폭 큰 폭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좀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좀 준비를 했고요.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카가 그 한국산 FCBJ 기판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대만이나 이제 일본 쪽 업체들과 상당히 그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한국 업체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마 그 제가 추정컨대 아마 삼성 전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삼성 전기인데 왜 하필 LG 이노텍을 얘기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LG 그룹과 그리고 애플의 어떤 그 인연은 상당히 좀 끈끈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LG 이노텍이 FCBJ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애플카가 잘 아시겠지만 2024년부터 이제 생산이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어떤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부품 확보를 될까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 업체와 어떤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을 앞으로 제품 다면화라는 명목으로 LG 이노텍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연내 애플카 공급망 선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시제품 개발에 돌입을 하는데 어쨌든 그 시제품 개발을 돌입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은 이제 삼성전기 쪽에서 아마 공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완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완제품에 대한 어떤 공급을 LG 이노텍이 공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LG 이노텍이 미래 신사업으로서 반도체 기판 소재 사업에 진출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2024년 4월 달까지 생산 라인 구축을 하기 위해서 4천억 가량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카가 2024년도에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LG 이노텍의 생산 라인 구축이 2020년 4월 달에 됩니다. 어찌 보면은 그 시기가 상당히 좀 절묘하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제품과 어찌 보면 본 제품 들어갔을 당시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본 제품에서는 LG 이노텍의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천억 원의 투자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조단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적인 부분도 최근에 그 40만 원 부근까지 갔었다가 좀 추가 상승이 좀 실패를 하게 되면서 기간 조정 양상을 거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한 7%가량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좀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단기 평선을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 추세가 상승 쪽으로 좀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34만 원에서 35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 좀 보겠습니다. 4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카 나오기는 하는 건가요?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요.
애플카가 항상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 폴더블 폰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온다고 해놓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 애플이 좀 뜸을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네. 좀 걸릴 겁니다. 예, 애플카 모멘텀이 있는 LG 이노텍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 3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원티드 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예. HR에서 약간 테크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변동성 장세에서 좀 약간 어느 테마에도 속하지 않은 약간 AI 좀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좀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좀 가지고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317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작년 매출이 지금 115% 이상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이제 올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창사일이 27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성장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어떤 실적의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2021년 작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45%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했지만 앞으로도 지금 성장이 지금 유력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HR 쪽이죠. 어떻게 보면 채용 쪽 관련돼서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느냐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 채용 시장에 대한 어떤 환경이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직 횟수가 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좀 첫 이직 시기가 좀 빨라진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초단기 좀 노동자도 많이 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상당히 노동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인의 니즈를 좀 매칭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좀 상당히 특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약간 27,000원 정도에서 좀 쌍바닥을 좀 만들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쌍바닥에 말씀드렸던 27,000원을 좀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좀 매물대를 좀 뚫고 올라가는 좀 단기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좀 4만 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원티드의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윤현우 팀장님, 지금 오늘 중국 양회도 열리고요. 네. 3월 FOMC 이제 금리 인상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달 증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지정적 리스크 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상당히 우리 시장을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고 네. 확실히 이제 3월 달에 좀 가이던스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전 파월 의장의 좀 스탠스가 아직은 좀 헷갈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혹은 이제 외부적으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3월 달에도 살짝 좀 흔들릴 수 있는 좀 이런 여지는 많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이 좀 상당히 좀 단기 바닥을 좀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3월 달에는 좀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시장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최대 7번까지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됐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3월부터는 조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좀 바텀 피싱 관련된 좀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에는 조금씩은 좀 주식에 대한 매수 관점 좀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정신은 일단 흔들릴 여지가 있는데 이 흔들릴 경우에 저점 매수라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환율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7.3원이 오르면서 2,1210원 선을 돌파 했고요. 121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1360억 원 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610억 원, 그다음 선물에서도 2500개 이상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